사실 우리 가족에겐 TV 프로그램 제의가 이따금씩 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늘 고민을 하곤 하지만 출연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보여주려 한다. 오늘은 남편과 딸을 두고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상황. 그래서 남편에게 여행 복장을 보여주고 어떤지 묻고 있는 중인데 쟤 별로야? 별로라고 하면 묻을 예정이다. 이게 더 낫긴 하지. 어때? 죽으려나? 갖가지 복장을 보다 지친 남편이 한마디 하게 되는데 빨리 와서 일해! 유? 키클리! 왜 키클리! 영미! 영미! 아우!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받아주면 안 됐었는데 남편은 이런 식으로 한번 스위치가 들어가면 웬만해선 진정시킬 수가 없어 곤란하다. 그렇게 내가 씻고 나올 때까지 이어지는 메들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중단시켜보도록 하자. 거의 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뭐? 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별로?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굿. 빨리 표현해. 너 가슴 크기만큼. 응. 그럼 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별로 안 고마운데. 이거 후회할 텐데. 별로 안 고마운데. 됐어. 왜? 잘못했어? 뭐래? 사실 고맙다고 하면 화장실에서 발견한 남편의 핸드폰을 갖다 줄 생각이었는데 뭔가 괘씸해져서 입 닫고 있을 예정이다.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할 때 찾아와. 내 핸드폰 어떠냐? 이걸 들켜버리다니. 그렇게 핸드폰을 받고 웬일로 고분고분 나가나 했더니 역시나 또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 하지만 거울에 비춰져 눈치챌 수 있었다. 내가 한 번 사치 두 번 속냐고.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라는 주의면 남편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주의라는 걸 깜빡했다. 그 뒤 알몸 상태로 와서 난리치는 장면도 있는데 이건 내가 유튜브여도 노떡먹일 것 같아서 차마 넣을 수가 없었다. 그 뒤 방으로 돌아와 잠시 옛날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미안해, 나처럼 잘생기고 완벽한 사람 쟁취하기 쉽지 않아. 갑자기 뻗대는 남편에게 재밌어 라고 한마디 날렸는데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뭐래? 선예매. 정말 이런 쌀 것 같아. 뭐라고? 쌀 것 같다고? 정말 다른 쪽으론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남편의 두뇌회전이다. 자기가 생각해도 쩌는 드립이었다고 생각했는지 일어나선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제발 누가 얘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친 남편은 이내 피곤해졌는지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슬슬 여행 준비를 하러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는데 희한한 자세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이 핸드폰을 끔과 동시에 자는 척을 하기 시작한다. 남편이 깨어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준비를 하던 그때 다시 시작된 남편의 개수작. 이번엔 진짜 박살을 내줬다. 시간은 흘러 매조미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는 슬슬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엄마, 엄마, 너 이모들 만나. 너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엄마 지금 집 나가는 거야. 충격 먹은 매조미. 엄마의 존재는 난 무슨 미사일이 와서 갖다 박은 줄 알았다.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어? 말썽부리지 말고. 엄마 바빠이. 그 뭐야 냉장고에 그 미역국이랑 반찬 있으니까 밥 바로 저 먹이면 돼. 배달 음식만 먹을까봐 반찬 있음을 되새겨주고 집을 나선다. 야호! 초밥 먹을까? 이것들이? 첫날부터 나를 찾으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한 내가 바보였다. 아무튼 그렇게 음식을 기다리던 와중 장난기가 발동한 매조미. 그대로 거북이 등껍질에 들어가 숨는데 숨은 꼴이 너무 하찮아 몸이 굳은 모양이다. 그 뒤 각자 역할을 맡아 상을 치우고 음식을 세팅하는 두 부녀. 잘 먹었다. 아빠랑 게임이나 할까? 그럴까? 어딜 다시 점프! 그리고 펴점프! 이렇게 잘하더니 결과는 아빠의 패배인 것 같다. 빡종을 시전해버리는 아빠. 자 그러면은 잡을까? 물 한 번 더 뿌리고 잠깐. 버섯을 좋아하는 두 사람을 위해 버섯을 직접 기르고 있었는데 방치해둘까봐 걱정했지만 나름 관리를 잘해주는 모습에 놀랐다. 그렇게 평화롭게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누가 있을 리가 없는 거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매조미가 방금 잠든 참이라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 시간이 조금 지나 매조미가 깊이 잠들었을 때가 돼서야 거실로 나가보는데
우선 불부터 켜고 포차 내부부터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는 남편. 그 뒤 세탁실, 커튼 뒤 메조미 방까지 모두 확인해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음을 확인. 안심했는지 버섯에 물을 준 뒤 작업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고는 유사실을 대비해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방망이를 놓아둔다. 그 뒤론 주구장창 작업만 해대는 남편. 새벽이 되어서야 드디어 작업을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러가는가 싶더니 버섯에 물을 뿌려주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한다. 1시간 뒤, 이제 정말 자러 들어온 남편. 양치 후 나와 얼굴에 스킨을 바르고 이렇게 성실할 줄이야. 근데 이건 왜 안 치워? 평화롭게 잘 자던 그날 새벽 메조미가 일어났다. 한참을 혼자 뒤척이다가 이내 아빠를 깨우는 메조미. 나 노래 틀어줘. 자, 내일이면 이제 엄마 본다. 예쁘, 예쁘. 좋아? 응. 엄마 보고 싶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산으로 가서 엄마 잡으러 갈까? 응. 그럴까? 응. 진짜로? 그렇게 다음날 아침 엄청난 행동력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선다.